텐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위장 전입으로 신고하는 건 좀 찌질하지 않나? 야, 내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런 줄 아냐?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살 도리를 한 거야. 직업 정신. 내가 환승 이별은 참아도 위장 전입은 절대 못 참지. 어? 이게 누구? 김태호 주무관님 아십니까? 아, 안녕하세요 회장님. 오랜만이시네요. 무탈하셨죠? 예. 아이고, 친구분으로 같이 오셨나 보네. 언제 한번 들릴게요. 예, 언제 한번 들려주세요. 네, 들어가세요. 누구죠? 회장님? 아, 그 발전협의회라고 통장단이나 새마을지도 협의회처럼 지역 자치 발전을 위한 단체가 있는데 거기 회장님이셨던 분이야. 지금은 아니고. 아, 그래? 난 또 대기업 회장님인 줄. 뭐 회장님 가서 뭐 샤바샤바라도 하게? 어? 뭐 말면 좋지. 네, 선물하지. 택시 타야겠다 너. 그래야겠는데. 어? 주무관님 가실라고? 아 예. 이거 택시비 다 했어. 아 이러시면 안 돼요 회장님. 저 김영란법에 걸려요. 영란이? 영란이 내 친구야. 괜찮아. 어제 사우나도 가고 나 했어. 아유, 김영란 할아버지셔도 안 됩니다. 내 아들 같아서 그래요. 괜찮아. 이거 얼마 안 돼. 아유, 안 돼요. 이러시면 안 되는데. 네? 들어가세요. 야, 근데 이런 거 받아도 되냐? 얼만데? 20달러? 달러? 아니, 무슨 달러를 주시냐? 만 원짜리랑 착각하신 것 같은데. 아, 어찌됐든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냐. 아니 아예 뭐 받으면 안 되는 거야? 잠깐만, 20달러면 하나로 얼마야? 29,800원 정도 되네. 업무 관련 없고 3만 원 이하면 괜찮다고 들었던 것 같긴 한데. 에이 그럼 괜찮겠네. 되게 재밌는 분이시다. 야, 걱정하지 마. 뭐야,